오는 4월 20일은 41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늘 지적되지만 여전히 이들이 겪는 불편함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조계사와 BBS 불교 방송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와 BBS 불교 방송이 장애인에 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행된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 문화 사업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자비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가 장애 버부들을 더욱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방사고 이제 활성화를 뭐 체계를 통해서 불교도 장애에 대한 관심, 법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불교계 유일의 공익 매체인 불교 방송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넣는 걸좀 늘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건은 어렵지만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월 B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박경수의 아침 저널이 특집으로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김철환 조계사 장애인 전법 팀장의 재능 기부로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 통역이 제공된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비율은 7% 안팎. 방송 수어 통역 의무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장애인 인권 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중도장애인인데, 이 중도장애인이 장애를 입었을 때 겪는 그런 그 고통은 크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게 사실 의료적인 재활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붙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의지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 종교의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불교가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손을 좀못 댔어요. 그래서 불교방송이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사와 방송 포교의 위상과 공익성을 더욱 확보하게 된 BBS 불교방송. 서울 조계사와 BBS 불교방송은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보다 가까이서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